광주 5.18 민주화운동 38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하루 종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5월 영령을 기리기 위해 학생들이 재단 앞에서 분향하고 묵념에 나섭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책이나 영화에서 5.18을 접한 것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고 묘비를 어루만지는 한 유가족의 손길에선 깊은 슬픔이 묻어납니다. 80년 고문을 당한 오빠는 후유증을 앓다가 7년 전 숨졌습니다. 조금 이래 좀 소외되다시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죠. 한 종교단체는 5.18 정신 계승을 위해 도보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국립 5.18 묘지에서 출발해 무능성당과 남동성당까지 12km를 걷습니다. 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더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체험하고 싶어서. 비가 갠 휴일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엔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찾아와 5.18 민주화 운동의 참뜻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받은 충격이 대단히 컸고. 다가오는 38주년 5.18 기념식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5.18 38주기를 앞두고 전야제와 기념식 등 다양한 기념행사와 학술행사가 내일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